네, 안녕하세요. 썬데이 기탐 시작합니다. 무어 오디오입니다. 예, 통 캡처. 와, 통 프린팅. 왔네요. 아, 이렇게 꺼는구나. 짠! 짠! 와, 얘 통, 우리 옛날에 통 프린팅 되는 그런 것들 좀 몇 개 봤는데, 얘니까, 얘 진짜 작네요. 와. 얘도 프린팅이 된다고. 아, 여기 USB도 있고요. 네, 그리고 사운드를 그대로 얘한테 담았다가 다른 기타를 꽂았을 때 그 사운드가 그대로 재현되는 뭐 그런 역할을 하는 페달입니다. 진짜 가볍네요. 150g. 와우, 와우. 네, 베이스 미드 트레블 여기 이게 톤 프린팅 톤 캡처를 한 다음에도 EQ 조절을 할 수 있어가지고 나머지 또 사운드를 또 만들 수 있어서 약간 부족하거나 과한 사운드에 대한 조절이 또 가능하게끔 되어 있네요. 네, 이거 한번 사운드 들어보면서 또 사용 방법 알아보면서 저희 썬데이 기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썬데이 기탐의 송지아입니다. 네, 리비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네. 자. 톤 캡처 무어 오디오에서 나온 건데요. 이 친구는요 샘플링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그 기타가 가진 고유의 톤을 캡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톤 캡처 말 그대로 남의 기타 톤 뺏어오는 거죠. 네, 그렇죠. 뭐, 톤 납치. 그렇지. 네. 톤 납치. 네. 와. 톤 보쌈 뭐 이런 거. 네네네. 그래서 뭐. EQ 페달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사실상. 그렇죠. 네, 네. 여기에 트래블, 미드, 베이스가 있어서 네, EQ도 사용이 가능하고 네. 뭐 미드 시프트도 있네요. 좋다. 네, 미드 레인지 시프트도 레벨도 있고요. 그리고 7개의 지금 프리셋이 여기에 되어 있어요. 똥똥똥똥똥똥똥. 네. 네, 여기에서 톤을 여기에 저장을 한 다음에 이 프리셋 종류에 따라서 제가 이제 그 저장한 톤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걸 사용해가지고 내 톤을 또 새로 샘플링을 할 수가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보면 타겟 LED와 소스 LED 두 가지로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불이 들어오나 봐요. 네네네. LED에 불이 들어오면서 빨간불과 파란불로 나뉘어지게 되죠. 네, 그러니까 EQ로 사용하는 그냥 그런 것들은 EQ로 사용하는 거에는 뭐 문제가 없을 거예요. 네, 그냥 쓰면 되죠. 네. 네. 근데 이제 톤 캡처 기능을 좀 우리가 설명을 하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래서 저희가 기타를 되게 많이 준비했어요. 우선 깁슨, 팬더, 뭐 통기타, 그리고 나일론 줄까지 네. 한 4가지 정도 실험을 좀 해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캡처를 좀 해볼게요. 네. 우선 여기 빨간 불이 타겟이에요. 우선 깁슨, 그러니까 깁슨을 지금 소리를 넣어놓고 이제 훔쳐서 네. 깁슨 소리를 훔쳐서 네. 그 소리를 팬더에 저장을 네. 해보겠습니다. 텔레캐스터에 저장.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우선 오픈 이렇게 온을 시키고요. 네. 네. 앰프 B. 오늘 시키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1, 2, 3, 4, 5는 저희가 한번 실험을 해본 거거든요. 그래서 6, 7번이 남았어요. 6번에다가 우선 깁슨 기타를 우리 이렇게 아예 그냥 네. 스텝으로 해놓고 6번에다 저장을 하고 이제 밴드로 바꿀게요. 자, 네, 우선은 길게 누르면요. 네. 빨간불이 들어왔다. 그럼 타겟이 설정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얘를 프린트를 해볼게요. 캡처를 할 때 최대한 오픈 코드 강하게. 깜빡깜빡하면 네. 이제 됐어요. 네, 끝났으면 된 거고요. 네. 그리고 나서 타겟으로 바꿔 한 번 더 누르면 이제 네. 소스로 바뀌어요. 네. 소스로 바꾼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소스인 기타. 네, 이 기타 이제 깁슨 소리를 넣으려고 네. 하는 거죠. 예. 기타에다 해놓고. 예.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눌러주면 자 예. 갑니다. 다시 소스 앞에다 오예 좋습니다. 네, 다 됐죠. 그다음 확인을 하려면 이 소리가 잘 됐나 확인하려면 얘를 한번 눌러주시면 소리다. 그죠? 그래서 이 소리가 지금 확인을 하려면 얘에서 저장을 할 때는 LED 볼트를 길게 눌러요. 이제 확인을 한 다음에 네. 길게 누르면요. 아싸. 깜빡깜빡 거리면서 얘가 이렇게 딱 빨간불로 바뀌고 얘 저장이 된
이제 소스가 네. 되는 거죠. 자, 그럼 끄면? 끄면 그냥 페더 소리입니다. 키면? 오! 확 다르죠? 험버커 소리다. 약간 부족하다. 아, 험버, 진짜 오리지널 험버커 아니고. 어, 나네. 그래. 뚝뚝뚝뚝. 왜냐면 펜더 소리의 소스도 이제 있기 때문에.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펜더랑 지금 그 원래 타겟으로 했던 깁슨 소리가 좀 이렇게 뭉친 거예요. 네, 네. 그럼 여기서 약간 미드를 좀 주면 뭐 또 이거 그렇죠. 완전 깁슨이네. 그 미드를. 이 상태에서 얘를 줄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 톤이 좋으면 또 얘를 길게 눌러요. 오. 그럼 저장이 된 거죠. 굿. 이게 깁슨 소리. 꺼보면? 펜더 소리. 자, 키면? 오! 근데 좀 이제 걔는 괜찮네. 오, 좋다. 오, 재밌어. 아, 이제 좀 알겠네. 우리 초반에 이제 막 헷갈렸는데. 다섯 번 시도할 때 네. 아,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 거야 했는데 컸다 껴보면 안 오는구나. 하다 보니까 되네요, 이게. 네. 되게 신기하네요. 그럼 우리 한 번 더 보여드릴까요? 타겟을 나일론 기타로 할까요? 통기타? 네, 나일론 기타로 해갖고 그럼 우리 7번에 마지막으로 예, 마지막으로 네. 7번에 예. 자, 그럼 나일론 줄을 타겟으로 해서 이 소리를 뺏어서 예. 어쿠스틱 우리 기타에 사일런트, 사일런트에다 해보죠. 거기다가 넣어볼게요. 네. 그럼 이 상태 깜빡깜빡 거리는 상태에서 예. 풋스위치를 길게 눌러요. 그러면은 타겟에 지금 빨간 불이 들어왔고 그럼 이제 난로줄을 치는 거야. 캡쳐. 네. 오케이. 됐어요. 그 다음에 소스로 변경을 한 다음에 뚜딩. 자, 우리 사일런트. 네. 네, 여기에서 다시 눌러주면 캡처. 네, 자, 됐죠? 됐죠. 그다음에 얘를 눌러주면 확인하는 거죠. 네. 됐나? 얘를 꾹 눌러주면 저장이 된 거예요. 네. 나일론 줄인 거예요, 네. 이 소리가. 자, 아까 야마 사일런트의 그 찰랑찰랑한 소리랑 완전 나일론 소리. 그냥 예. 지금 이거. 근데? 아, 손으로. 원래 이 소리인데 네. 부드럽게. 아, 차이가 있네요.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네요. 그러면 좀 락킹하죠. 좀 부드러움이 있네요. 이럴 때는 완전. 어떤 느낌 나겠다. 이게 철선인데도 네네네네. 이게 부드러운 소리가 나요. 그러네요. 끄면? 키면? 그러네. 자, 이거 진짜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이게 되게 중요한 게 톤 캡처, 톤 프린팅을 할 때 뭐냐면 전체적으로 오픈 사운드를 많이 내줘야 돼요. 예. 본연의 왜냐면 손의 운지에 따라 가지고 직직거리는거나 이런 사운드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본연의 소리를 좀 많이 내주는 게 톤 캡처에 좀 유리한 방향성을 좀 가질 수 있어요. 이게 불이 짝짝짝짝짝 들어서 다 들어올 때까지 치는 거거든요. 네네 맞아요. 그때 좀 많이 쳐주세요. 막 많은 음을 쳐주고 네. 그리고 좀 오픈 코드로 좀 많이 쳐야 본연의 소리를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캡처를 하고 그리고 캡처도 하고 그리고 뭐 소스 집어넣는 방법까지도 한번 알아봤는데요.
얘 전체적으로 그래서 삭제를 할 때는요, 지금 이렇게 얘가 오. 지금 전체적으로 꺼져 있을 때 네. LED 버튼을 누르면요 전체적으로 샘플링 파일을 삭제를 할 수가 있어요. 삭제하면 아, 예. 안 되죠. 지금 하면 안 네, 되죠. 지금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자체가 트루 바이패스랑 버퍼 바이패스로 나눠져 있어요. 네, 버퍼랑 트루롱 할 수 있거든요. 얘 네. 전원을 뺐다가 연결을 할 때 누르고 연결하면 누르고 있으면 얘가 1번부터 7번까지 불이 들어오면 이건 버퍼고요. 어허. 7번부터 1번까지 들어오면 트루예요. 아, 그렇게 하시면 네네네. 그렇게 해서 트루랑 버퍼를 바꿀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팩토리 자체의 파워셉을 리셋을 할 때는요, 연결을 해제하고 다시 파워를 연결할 때요, LED 버튼을 길게 누르면요, 그럼 리셋이 되는 거. 근데 이제 삭제가 아니라 이제 리셋인 거죠, 전체적으로. 그리고 여기는 펌웨어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어요. 아, 여기 전체 USB, USB, 예. USB 단자가 있죠. 연결을 얘를 해제하고 풋스위치랑 LED 버튼을 길게 누른 다음에 전원을 이거 누른 채로 전원을 연결하면 업데이트 모드가 설정이 시행되고. 네네네. 그래서 뭐 그런 정도의 기본적인 기능들을 여러 얘를 바꾸면 이게 지금 우리가 나일론, 줄로 처음 거. 했던 거죠 우리가. 신기하다 이거. 어? 있어 있어 그쵸? 이번엔 뭐였죠? 이번은 통 기타였답니다. 아, 저 우리 사일런트군요. 끄면? 끄면 완전 좋다. 우선 이 친구의 톤캡처의 가장 기본 뭐 가장 중요한 기능은 남의 소리를 보쌈해오는 거. 네, 네 아까 보쌈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다른 기타 사운드 내가 깁슨을 가지고 있지만 팬더 소리가 필요하거나 뭐 가져오고 싶다라든가 했을 때 얘한테 저장해서 아니면 친구가 있는 그 집에 가서 네. 기타 소리 가져온 다음에 가져온 다음에 좀 그러니까 뭐 그 다음에 자기가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무대에서 통기타 쓸 일이 있을 때 요걸 저장해놨다가 기타 두 대 막 가져다니기 좀 힘들 때는 네. 좀 어떻게 좀 어느 정도 유용할 수 있을 네, 것 같은데 네. 근데 캡처를 좀 잘못해가지고 통기타의 본연의 소리가 아니라 네,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캡처가 돼서 수도 있어요. 네, 네. 왜냐면 그래서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캡처할 때 많이 치셔야 돼요. 많이 치고 오픈코드 많이 치고 이제 본연의 소리 많이 갖다 넣어야 되니까 네. 예, 그런 거에 좀 유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얘 가격이 11만 원이에요. 싸다. 11만 원입니다. 근데 사실상 이게 깁슨 소리야, 이게 팬더 소리야. 솔직히 귀로 모르는 친구, 모르는 그런 분들이 많고, 저도 아직 헷갈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뭐야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저희가 극명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나일론 줄까지도 예, 지금 시험을 해드린 거고요. 네, 그래서 그 뉘앙스나 그런 또 기타 깁슨에 있는 팬더는 어떻게 했을 때, 네. 이펙터를 물렸을 때 또 느낌 그렇죠. 또 확 자체가 다르죠. 또 다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사운드나 톤 변화에 좀 관심 많으신 분들에게 재밌는 네, 그런 악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공연 많이 하러 댕기시는 분은 이거 하나 있으신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니까 다양한 사운드나 네. 뭐 이런 것들. 뭐, 네. 그리고 통기타 그거 짐입니다. 짐. 기타 자체가 짐인데 두세 개씩 들고 댕기면 완전 짐입니다.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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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 여러분들의 뭐 다 취향에 따라 취향에 따라 다른 거니까 네 오늘 무어랑 같이 하는데 한 줄 평 주시죠. 네. 네. 아까 드리겠습니다. 보쌈 김치. 김치. 네. 네. 맛있는 보쌈 김치. 남의 떡이 원래 커 보인다. 네. 남의 사운드가 더 좋아 보이고 네 그 심리를 아주 잘 반영한. 야 좋네요. 내 네. 기타 엄청 좋은 기타인데 다른 기타 소리 엄청 좋게 들리거든요. 네 그렇죠. 네. 되게 반영을 좀 잘해가지고 저 이펙터 사야지 막 이러고 막 그렇죠. 남의 때 내게 더 좋은 건데 그렇지 그렇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이때 갖고 있어도 남의 게 다 좋아 그냥 사람 그 심리를 아주 가장 잘 이용한 그런 이펙터 페달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케이크 대 와인잡 그렇죠. 한국계 요 11만 원이라고요? 좋네. 근데 사용 빈도수가 좀 떨어져서 이거 혼자 놀기에 우선 좋은 거긴 하니까 네.
자, 와인인데 소주대 와인 몇 대 몇? 7점. 7.5. 네. 짜잔. 뭐? 진짜 이펙트 점수네요. 진짜 이펙트만 네, 있어요. 이펙트만. 맞아, 이펙트만 네. 있어요. 그러면 좀 아이디어와 네. 뭔가 요즘에 신식적인 업그레이드, 뭐 업데이트, 뭐 네. 이런 것들, 펌웨어, 뭐 이런 네. 네, 그런 느낌이 가장 강한 페달이어가지고, 네. 네. 그래서 그래도 뭐 신기한 사운드 메이킹, 뭐 녹음해가지고 들려주는 느낌이잖아요. 네. 오늘 톤 캡처 무어 오디오와 함께 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무어 오디오겠죠? 아, 그래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네.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사전 준비하시느라 되게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저희 다음 시간에 더 멋지고 즐거운 그런 시간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